왜 많이 말하는 게 이제 HbA1c, 헤모글로빈 A1c라는 건데 네. 이거는 뭐 당뇨 수치죠, 그죠? 네, 우리가 보통 6.0까지가 정상 상한치가 되고 6.5가 보통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6.5로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바로 당뇨약을 복용할 필요는 네. 없고요. 그 이유는 이제 7.0 미만에서는 정말 본인이 음식 조절을 하고 체중을 빼고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올 찬스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발음 좋다. 찬스. 네. 기회가 있다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 수치는 이제 당화혈색소는 당뇨에 아주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저 경우도 한 7.0부터 약을 고려하고 당뇨 범위가 6.5부터 당뇨거든요. 근데 6.5부터 7 사이는 환자에게 한번 기회를 줘요. 아까 찬스라고 이야기한 기회를 주는데 하여튼 6.5에서 7 사이에는 기회가 있다. 찬스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심장 쪽에 검사 중에 많이 하는 게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소위 말하는 뭐 칼슘 CT를 통해서 칼슘 수치, 석회화 수치를 가지고 그게 높다고 이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석회화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를 들어보시고는 굉장히 약간 불안해서 외래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높다 보면은 그 혈관 벽에 이제 찌꺼기처럼 쌓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 걸치다 보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이런 석회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도 보면은 예, 심장에 이 가운데 부분에 하얀 점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말하는 이제 석회화라는 그쵸.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의 의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일종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얼굴에 생긴 주름하고 같은 거다. 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지 이게 어떤 병적인 단계가 아니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런 석회화가 있다는 말은 분명히 혈관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다른 위험인자를 근거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가 임상적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점수제가 있죠. 석회화 보면 점수가 뭐 수천까지도 있고 뭐 수백도 있고 하는데 그게 위험하고 안 하고의 뭐 기준이 있나요? 그게? 일단은 혈관에 동맥경화가 없다 그러면 0이 정상입니다. 0이 분명히 정상이고 0을 넘어가는 수치는 다 0보다는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대개는 300 내지 40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조금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됐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다른 검사를 해볼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석회화로 온 환자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죠? 제 경험상으로는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와요. 성형 교수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내 경험도 그렇거든요. 이상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이 심장 혈관의 동맥경화가 심해서 그 결과로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하고 하는 경우가 10중 1, 2만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 비슷하게 또 사람들이 많이 또 걱정하는 이 CT와 함께 같이 많이 하는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예요. 네. 그죠? 경동맥의 경자는 목이란 뜻입니다. 이 한글로는 목동맥. 경동맥의 초음파를 해서 동맥경화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거 사실 이 경동맥은 머리로 가는 바로 뭐 직방으로 가는 직방으로 말 써도 되나? 바로 가는 이제 혈관이기 때문에 중풍, 또 뇌졸중이라든가 중풍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데 적어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협착, 좁아진 거라고 하면은 경동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 그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당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어쨌든 석회화가 있고 동맥경화가 있고 목에 뭐 동맥경화가 발견되면은 약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아직은 뭐 좀 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서 최근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심장혈관이나 목동맥에 이 동맥경화 있으면은 약을 또 적극적으로 쓰라고 특히 유럽의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다 믿지는 않는 거 보죠? 미국 쪽은 또 아직은
대규모 연구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서 아직은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스텐트도 하고 수술하는 경우. 네. 이제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7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70% 이상은 좁아져야 이제 어떤 스텐트나 수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낮은 퍼센트, 60%에서도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대개 그 정도면은 뭐 증상이 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 넘어가면은 뭐 환자가 어지럽다거나 쓰러지거나 잠깐 마비가 온다든가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가 그런 증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증세가 있거나 협착이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중요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 지표들은 이 방금 성형미생이 얘기한 대로 조그만한 이상이 있어도 다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진단의 방식은 조그만한 이상도 다 보고하고 그거를 이 전문 의사한테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보면은 그중에 한 뭐 3분의 2, 4분의 3은 뭐 별게 아닌 거고 일부는 이제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건강진단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과에 가보라 그러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병원을 방문해서 그 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진단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